있겠습니다. 네, 윤석열 대검의 고발 사주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 공작물을 제작해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납품하는 불법 정치 공작 공동체였음이 밝혀진 겁니다. 불법 정치 공작의 주문자는 누굽니까? 윤석열 대검과 국민의힘 중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고 납품 대가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.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벌인 이 조직적 총선 개입인 이 사건은 국기를 물랑케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초유의 검당 유착 사건입니다. 그동안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단죄하고 이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와서 드디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, 국정원 없어지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이 나선 겁니다.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. 언제까지 권력기관의 일탈과 싸워야 하는지 참 허탈합니다. 게다가 그 정점에 서 있던 자가 제1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. 감옥 갔다 온 원세훈 국정원장이 울고 갈 일입니다. 그런데도 이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이 도보 행진이나 하고 원내대표는 조직적 국감 방해 행위도 모자라서 아예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펼치고 기승전 특검 타령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 6인의 50억 클럽에는 박근혜 특검이었던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. 돈 먹고 튄 특검을 수사하는데 또 특검을 해야 되겠습니까? 이 걷기 좋은 가을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원내 당대표, 또 국감을 내팽개친 원내대표의 모습이 애잔합니다. 게다가 특검 수용 촉구 천막 투쟁 본부라고 해놓고 당번표를 붙였다고 하는데,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 연휴 3일은 쉰다고 합니다. 정말 새로운 방식의 웰빙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 도움 받은 자가 설계자고 몸통이고 범인인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?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지사가 설계한 거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갈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 몫으로 만드는 설계였습니다. 이 지사가 몸통이면 왜 돈이 국힘 사람들한테 갑니까? 정말로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야당의 행태입니다.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국민의힘 법조 게이트가 묻히고, 고발 사주로 시작된 검당 유착 총선 불법 정치 공작 그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. 불법 정치 공작범들을 가리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.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. 고발사주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후보 가족의 비리와 특혜 의혹이 국감장을 뒤덮고 있습니다. 김건희 씨가 초중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쓴 가짜 이력서를 가지고 대학 강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 이력서에는 국민대 BK21 사업 참여, 이것도 허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대 동문들이 부끄럽다면서 학위를 반납하고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. 또 국민대 총학생회에는 학생 총투표를 통해서 94%의 찬성으로 학위 재조사 촉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주식과 자금을 댄 대가로 금전적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. 관계자 한 명이 이미 구속됐고 또 다른 관계자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. 정말 여기도 가짜, 저기도 가짜, 가짜라고 해야 되는 짜가가 판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도 수상한 특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. 장모 가족회사가 양평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토지 차익만 100억, 개발 분양 수익은 800억에 이르는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.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
이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. 검찰을 사유화해서 장모 변호문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든든한 사위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? 윤석열 후보는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왕가를 이뤘습니다. 그 왕가의 이름은 부패 왕가입니다.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방 관련 의혹은 위조, 사기, 주가 조작,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.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는 윤석열 후보의 모든 것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.